네, 5월 30일 날 광주를 갑니다. 광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5월 30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은 광주 땅에 광주와 광주 주변에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러냐? 예. 한영훈이야, 한영훈. 저 때문에, 저라는 통로 때문에 또한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서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이 길을 갈수 있다면, 저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깨닫고 성령과의 온전한 열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어디든 갈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어디든 갈 겁니다. 어디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5천 원도 내고 또 2만 얼마도 내고 누구는 뭐 3만 원도 하고 지금 특히 이제 이 수도권 이 광주 치유센터는요. 그 만약 이제 거기 목사님이 허락을 하시면 가정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월세가 없어요. 월세가.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때로는 예배인도 하고 때로는 안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만 하면 돼요. 근데 수도권 치유센터는 제가 이제 드린 분들이 있는데 서울역에서 구로 사이, 서울역 주변역부터 쭉 서울역에서 내려가가지고 구로역 주변 사이로 얻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중심이야. 그래서 영등포역 주변에 얻을 수도 있고, 뭐 구로역 주변에 얻을 수도 있고, 온수역 주변에 얻을 수도 있고, 서울역을 좀 벗어나서 얻을 수도 있고, 하여튼 서울역 부근역과 구로역까지. 서울역에서 구로역까지 그 사이도 얻을 수도 있고 서울역 주변 역 부근 또는 구로역 주변 역 부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 주변에 없긴 없지만 역에서 한 5분 거리 근데 조금 월세가 좀싼 곳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려면 조금 이제 후미진 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제 그 헌신 예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광주 치유센터나 수도권 치유센터나 한용원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게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보증금 1,000만 원 걸고 뭐 광주를 떠나서 수도권은 한 달에 적어도 30에서 50이 나갈 텐데 한용원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가면 돼요. 한 영혼을 있잖아요. 한 영혼을 내 아버지인 양, 우리 언니인 양, 오빠인 양, 누나인 양, 동생인 양. 그렇게 우리가 그런 영혼인 것처럼 귀하게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천이 모이고 많이 모이지 않아도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한 영혼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한 영혼. 그래서 수도권 치유센터는 간판을 교회 간판을 똑같이 걸수 있어요. 네, 교회 간판을 걸고요. 네, 천안 하늘소망 교회 한 다음에 네, 수도권 치유센터, 네, 천안 하늘소망 교회 네, 수도권 치유센터라는 간판을 걸 겁니다. 네, 거기는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이 아픈 영혼들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배를 뭐 소홀히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 열심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미혹을 조심하자. 미혹을 조심하자. 오늘 지난 시간에요. 17번째 했는데요. 착각의 미혹을 조심하라. 맞습니다. 착각의 미혹을 조심하라. 또 16번째는 완악함 또는 강팍함, 완고함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완악함이요.
이 사람이 완악해지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 강박해지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해도 이해를 못 해요. 바로 많은 사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완악한 사람은요, 제가 뭐라고 하고 있는데 딱 끊어버려 그냥. 그리고 황당한 거예요.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한 시간 내내, 두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이게 완악한 거예요. 갈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완악함, 강박함, 이 완고함의 미혹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얘기하지만 귀신 충만하면 답이 없어. 내가 완악한지 강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사악한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월하기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월하기 망한 거야. 어? 이게 어느 선을, 이 악한 영의 이 점령이, 악한 영의 미혹, 악한 영에 미혹돼서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완악하면 안 돼. 자, 오늘 18번째입니다. 18번째 미혹을 조심하자. 미혹을 조심하자. 18번째 혼란의 미혹을 조심하라. 네, 혼란의 미혹을 조심하라. 혼란의 미혹.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정보가 막 철철 넘쳐 그냥. 뭐 어디를 쫓아가야 될지 그냥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뭐 방언을 해야 될지 방언을 말아야 될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지 아닌지 아유 복잡해라 그냥 뭐 거듭나면 뭐 귀신이 들리니 누구는 안 들리니 어? 귀신 축사하는 사람들을 뭐 사이비니 뭐 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어? 그 뭐 코로나 백신이 뭐 짐승의 변이 아니니 뭐 전 단계니 아 혼란스러워.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구약 979페이지 전후입니다. 979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979페이지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백성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사울이 왜 망했어요, 여러분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안 한 거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똑같아요. 신구약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나?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너무 정보가 많아서 혼란의 미혹이야. 혼란의 미혹. 응? 혼란의 미혹이야. 뭐 코로나 백신이 뭐 짐승이 표래. 왜 그래 정말?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백신 맞은 사람들은 2년 내로 죽는데 저 2년 넘었는데 2년 내로 죽을 거래. 그 2년이 안 넘었을 때는, 어? 백신을 막 이렇게 맞을 때, 맞는 시즌에, 아직 2년이, 아무도 2년을 안 넘었을 때는 얼마나 당당했겠어. 근데 백신 1차, 2차, 3차 맞고, 이제 한두 사람 2년, 3년을 넘으면서부터 이제 막연해지는 거야. 와, 얘 안 죽네. 야, 나팔수 목상 안 죽네. 그랬을 거 아니겠죠? 그렇게 말하면. 아니 코로나 백신이 뭐 짐승의 표 전 단계가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말씀대로 가자. 짐승의 전 단계가 있어요? 이게 혼란이야 혼란. 성경에 짐승의 전 단계가 짐승의 표 전 단계가 없다. 없다니까요. 자 우리 이사야 11장 우리 9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래요. 이야, 진리인데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구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을 기꺼이 알 수 있어. 기꺼이 알 수 있어. 이것은요. 신구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지식은요. 예수를 떠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니까. 근데 어때요? 지금 유튜브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정보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헤어나오질 못해. 감정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뭐 천국을 갔다 오니 지옥을 갔다 오니 뭐 음성을 들으니 또 어떤 분을 보니까 뭐 방언을 하는데 막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영의 기도를 하는데 야 정말 지금 무슨 이게 무슨 혼란이야 이게 지금 무슨 혼란이에요 지금 이게 또또또또가 방언이에요 야 또또또또가 영의 기도래 그런 분이 조회수가 막 몇천 몇만 되는데 이 땅에 내놓으라는 목회자들은 한마디 말을 못해. 왜요? 나도 모르니까. 나도 혼란스러워.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핵을 하면 알 수 있어요. 핵을. 하나님 말씀에 메인 코드가 있어요. 주 코드가. 하나님 말씀에 메인 코드는요. 작아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 이 땅에 있잖아요. 겸손으로 오셨어요. 겸손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의 핵을, 그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낮아지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고전 그 14장 4절에 그 이상한 방언을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한대, 자기를.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타성도를 위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타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은사가 뭐죠, 은사가? 은사는요, 남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사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자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섰기 때문에, 이제 남을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남을 세우라고. 내가 허덕이는데, 남을 세워요? 영적으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은사 줍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섰을 때 은사가 주어지는 거다. 달란트가 주어지는 거다. 근데 그게 영의 기도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고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방언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로 귀신 방언이죠.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충만해질 것인데 지금 있잖아요. 이미 충만한데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유튜브에 집중해요. 응? 온갖 잡다한 지식에 집중한다고.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지금 백신, 이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피 전 단계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짐승의 피가 그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피의 전 단계라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온고집을 피우면서 비질레의 길을 갈 거예요. 예. 소수는 돌아오는데, 특히 이제 무명영자님 같은 이런 분들은 돌아서기 힘들어. 너무 충만해. 뭐가요?
악령의 기운이 충만해. 이게 돌아올 자가 있고 돌아오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충만하면 못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런 게. 진철이 다시 한 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반수하고 이들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지금은요, 지식의 홍수야, 지식의 홍수야. 전 세계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 출판되는 책이 뭐 며칠만 되면요, 주문하면 다 전 세계로 다 배달될 수 있어. 응? 멀리 가서는 뭐 한 달도 걸릴 수 있겠지만. 또 인터넷을 열면요, 세상 지식이 다 떠, 그냥 다 떠. 요즘엔 뭐 로봇가 대꾸를 한대. 무서운 세상이야. 점점 있잖아요. 세상 지식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져. 그리고 똑똑해지고.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우리 삶의 보탬이 된다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보호하고 돈도 나를 어느 정도 보호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이 지식은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아름다운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이거예요, 얻는다. 이 지혜를 얻는 자, 이 지혜를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지식이 그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 지혜도,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영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 자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 아름다운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의 지혜가 참 지혜예요. 참 지혜. 그래서 그 자를 지혜 얻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다. 하나님 말씀이 아름다운 것을 깨달은 자. 그 자가 진짜 지혜 있는 자고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이요. 호세아 우리 구약 1260페이지 전후입니다. 1260페이지 전후. 1260페이지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치유센터가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마 광주 쪽은 이제 그 목사님 중심으로 또 제가 협력하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 주변 영혼들을 관리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모임이 돼서 한 영혼이든 두 영혼이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단이 무서워하는 그런 단체가 소모임이 되길 바라요. 뭐 커지는 걸 떠나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자,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보는 교회가 그 교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가 진짜니까.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사람이기 때문에 한때 방황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 안에서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떤 초심이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은 진짜 목사다. 저 이런 말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진짜야. 어? 성령의 그 인격적 구별성을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목사야. 진짜 목사예요. 그게 부족해서 그렇지? 진짜 목사야. 그래서 그 분당 쪽에 있는 영혼들 그리로 다 가세요. 그리로 다 가.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 제가 그 영상을 봐도 진짜네 이거. 하나님한테 미쳤어 정말. 하나님한테 미친 목사야. 그 영혼에 미친 목사야.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사단이 진짜 무서워할 것 같아. 근데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성령의 인격적 구별성을 강조하고 성도들한테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구별해서 성령을 의지하도록 아주 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 그러나 진짜다, 진짜. 어? 진짜야. 분당에 진짜가 하나 있어요. 무서운 분이야, 진짜. 어? 영적으로 있잖아. 영적으로 막 빛을 바라고 있어요. 빛을 바라고 있어요, 진짜. 그분 때문에 영혼이 저는 사는 걸 봐요. 영혼이 산다. 어? 비록 제가 강조하는 것이 강하게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 진짜다, 진짜. 아,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귀한 자다. 끝까지 거기를 가실 겁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가실 거예요, 거기를. 끝까지. 한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가실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내 말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유튜브의 정보는 철철 넘치는데, 어? 유튜브의 정보는 홍수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절.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예,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진짜 솔직한 거예요. 저는 솔직합니다. 가짜는 가짜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우리 4장. 예, 제가 가짜라는 분 쫓아가는 사람을 다 거의 100% 그 나라 못 갈 겁니다. 제가 이미 호명했죠. 저는 호명했어요, 진짜. 예.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1절에서 우리 11절. 홍철이요, 내가 네, 우리 기선이 어머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알리시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을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별과 저희
네. 율법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율법 얘기를. 자, 우리 4절에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지금 나오죠? 한낱 믿음의 여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성모가 아니다. 성모가 아니다. 이거 있잖아요. 만약 성모 마리아가 맞다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냐면요, 그가 성모가 무흠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신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나설 것이다. 곳곳에. 근데 쓰지 않는 건요, 한낱 일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모예요. 한낱 믿음의 여자예요. 믿음의 여자일 뿐이다. 근데 왜 상을 세워놨어? 오늘 저녁에 천주교 가서, 여기 저 복명동 천주교 가서 저 성모 마리아 상 그렇다고 부수지 마세요. 부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괜히 응? 경찰서 끌려가지.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가실 때 있잖아요. 가실 때 여기 벌꿀 파는 상가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건너편에 그 벌꿀 관련된 그 가게 하나 있어요. 그 간판에 여러분들 뭐라고 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을 성당으로 초대합니다. 저 있어요. 완전히 잡힌 거야. 완전히 잡힌 거예요. 완전히. 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기는 거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성도들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로 되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울이 망한 것처럼 너희가 사울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너희도 망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두려워한다. 근데 뭐,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날과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삼가 지킨다. 이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거 다 이거 있죠. 율법이랑 상관이에요. 율법조항. 뭐, 할례를 행하든 뭘 행하든 간에. 뭐,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기 때문에. 난 안 먹겠다. 난 오징어도 안 먹겠다. 이게 다 이제 잘못된 거야. 율법 조항들을요, 조항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 그럼 뭐라고요? 너희가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주일날 자판기도 못 써.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제가 연세중앙교회에다가 있잖아요. 영상 하나 띄울 거예요. 제가 잊지 않으면은. 주일날 자판기를 못 쓰는 연세중앙교회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교회다.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맞다니까. 안식일날 아무 일도 못하니까 자판기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옳은 교회, 틀린 교회, 틀린 교회지, 틀린 교회지.
자, 너희가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과 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들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제가 연세중앙교회를 제가 불편하게 보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뿐일까? 여러분들, 그거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상식인 거예요, 상식. 주일날 교회 자판기도 쓸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단,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있잖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한 개인을 봤을 때, 막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은, 다 이 마음 씀씀이, 마음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마음을 잘못 쓴 거야. 마음을 잘못 먹은 거야. 근데 있잖아. 어떤 사람은 늘 웃어. 늘 밝고. 늘 행복하다 그래요. 그 사람은 마음을 잘 쓰는 거야. 마음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소금절이듯 절이는 거야. 그 사람은 늘 웃어요. 행복해. 자. 자, 오늘 율법 있잖아, 율법. 이 혼란의 미혹. 응?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지키지 마라? 이 혼란함. 잠언 5장 1절입니다. 우리 잠언 5장 1절 같이 볼까요? 잠언 5장 1절입니다. 잠언 5장 1절입니다. 다음은 우리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지은이요? 우리 지은이가 이번에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더 잘하기 바랍니다. 더 잘하기 바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그 우리 반 아이들이 62명이었어요. 62명. 몇 명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 아이가 62명이었다. 지은이 25명이죠. 우리는 62명이었어요. 막 반도 막 열, 15반, 16반, 17반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은이가 이번에 공부를 잘했는데, 아무튼 더 열심히, 하기 바라고, 그걸 떠나서, 성경 말씀을 하루에 10분이건, 15분이건, 20분이건, 부담이 되면 5분이라도 읽고, 학교 갔다 오면 씻고 나서, 배고픈 밥 먹고 나서 반드시 5분이든 10분이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으면요, 주님한테 마음이 열려요. 주님한테 마음이 열리면 사람이 선해져요. 선한 삶을 살면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선한 남자를 또 만나게 돼. 근데 말씀의 거리를 두면 말씀의 거리를 두는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 또는 여자를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행실대로 다른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행실만큼 행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배우자에게 어떤 불만이 있다. 아니요. 그 사람은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내 배우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 실상이야, 내 실상. 내 허물인 거야. 내 문제거리. 내 실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때 힘들어 할 수 있지만, 내가 만난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그가 누구든 간에 기도해야 돼. 자, 내 아들아, 내 지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래요.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오며 가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권찰님들, 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뭐 교사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 봐요.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네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혀를 적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래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이 현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안 해요. 그냥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요. 내 감정.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내 감정, 내 감정. 응? 그러니까 속는 거야. 이 베리아 사람들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누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야. 그게 필요한데.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17절.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예배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 너희 조상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우습게 보지 않았던, 한마디로 우습게 본 거예요. 우습게 본, 그냥 지나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죠.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네가 무시하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독케 한 연고로다. 여러분들 지금 17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마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대요. 야, 이거 좀 중요한 거야. 어? 택한 민족인데? 자,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시대를 보면은 지금 있잖아요. 지금 현 시대를 봤을 때 마귀에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배하는 교회, 마귀에게 예배하는 목사, 마귀에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참 무서운 얘기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내가 마귀에게 집중하는지,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마귀에게 예배를 두고 있는지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야, 이걸 놓치는 사람이 많아. 응? 지금 많은 교회가요, 마귀에게 예배를 드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뱀이, 사탄이 그 간계로 교활함으로 이화를 하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하와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야, 이 칼빈주의 신앙으로 따지면요, 사도 바울의 11장 3절은 잘못된 거야. 제가 지금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11장 3절이 왜 잘못됐냐고. 잘못되지 않았는데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11장 3절은 잘못된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제가 지금 반어법.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잘된 거고 지금 더러 많은 목회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거예요. 한번 거듭나면 귀신의 공격도 안 받고 귀신도 안 들리는데 한번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귀신의 공격을 안 받는데 왜 부패하냐고. 근데 부패한다니까 진리는요. 부패한다니까. 야, 한번 거듭나면 다 그 날아간대.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예요? 부패한다는데. 그래서 두렵다는데. 이 두려움은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떠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떠는 거야. 그게 아닐진데,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을진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걱정된다. 조금 걱정된다. 그러겠죠. 한 번 믿으면 다 그대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겠어요? 그냥 내가 조금 걱정된다. 그렇게 썼겠죠, 그쵸? 제가 지금 반어법을 썼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11장은 진리다, 진리. 우리가 11장을 더럽힐 뿐이다. 더러 많은 목회자들이 더럽힐 뿐이다. 근데 4절에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가 가서, 거짓 목회자가 가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칭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JMS 뭐 많이 교주 자기가 예수래요.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럼 받은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은 사탄 영이죠. 그렇죠? 사탄에 보낸 영이죠. 그렇죠? 타락한 영. 그렇죠? 악한 영이죠. 다른 영은 악한 영, 귀신의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럼 이상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3절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떠나서 부패한다는 건요. 이거는 결과야. 이건 결과고 원인은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기 때문에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다.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부패한 거지 뭐. 악령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한테 말은 예수님 찬양하고 말은 하나님 찬양하지만 우리는 이미 악령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악령에게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탄을 찬양하는 교회가 많다 이거예요. 많다. 정신을 차려야 돼. 응?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안수하고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안수하고 하면 안 돼. 저도 안수를 조심합니다. 안수를. 교만한 자들에게 안수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막 따지고 들고, 막 시비 걸고, 저 안수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막 따지고, 뭐, 천주교회 왜 구원이 없니? 안수할 수 필요가 없어요. 뭐, 한두 번 기도하면 다 나가야 되는데, 뭐, 기도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뭐, 주권이다. 뭐, 그렇게 능력이 없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알겠어, 그쵸? 한 번 기도해서 나갈지, 악한 영역이죠? 한 달 걸릴지, 하나님 주권인데. 뭐, 목사가 뭐, 전능한 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요, 다른 영을 받으면,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걸음이 부패된다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악한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헛발질할 수 있다. 착한 일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뭐 무슨 제1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착한 일도 많이 해. 나한테 그 성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어려우니까 도와주겠대. 착한 일 많이 한다니까. 어려운 교회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요. 사울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집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 주의를.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러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을 신뢰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마귀에게 예배를 평생 드렸느니라. 예? 네가 존경하던 목사는 주인이 마귀였느니라. 이를 끌어다가 지옥에 넣거라.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을 중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를 제껴놓고 악령을 따라 살 것인지 정말 말씀의 주위에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혼란이에요. 혼란의 미혹이야. 진짜 혼란의 미혹이야. 이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으면 이 안수기도의 이 혼란이야. 혼란이야. 있잖아요. 소수만이 이 성령의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안수를 하는 거야. 소수만의 소수.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이 안수기도도 혼란이야, 혼란. 율법도 혼란이고, 응?